자기가 불태. 그 메르치. 오늘 수제비 할 거예요. 당근 수제비. 빨간 수제비. 당근 다 넣어, 이거. 진하게 할 거거든. 응. 아, 잘못됐다. 아니, 앉아, 앉아. 아유, 이봐, 이래서. 왜? 건더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이거 체에다 받쳐가줘야지, 자기야. 봐봐. 건더기 해도 되는데. 왜 그래? 그거는 구삼도 얘기. 우린 건더기 해도 돼요. 건더기 해도 돼? 우린 건더기 해도 되지. 뭔 관계 있어. 우리 당근 먹는 건데. 맞아. 그래. 우린 건더기 해도 돼. 뭐, 우리가 뭐, 파는 것도 아니고. 맞잖아요. 응. 당근 뭐, 먹는 건데 이게 뭐 다른 거 먹는 거나 당근 먹는 건데 언제 들어가도 되지? 관계없지 우리는. 맞잖아요. 응. 뭐 그렇게 해. 응. 우리는 건데기 넣고 적당히 해. 적당히 적당히 하잖아. 응. 우리는 건데기 넣고 해. 근데 이게 얼마 되나? 얼마 안 되지? 나요 됐어. 너야 됐어. 이거 단독 붙이면 안 돼요. 이거 물이잖아요. 응.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. 예? 응. 계란 하나 깨져. 소금 조금 넣는 거야. 응? 응. 계란 하나 더 깨세요. 맛있게. 응? 곱게 갈아서 건더기도 없어. 다 됐어. 다 됐다. 반죽 잘 됐네요. 당근 반죽. 됐어. 잘 됐어. 응. 수고했어. 염물 빼놓고. 응. 다 됐으니까. 감자부터 넣을게요. 응. 오늘은 이거 수제비 넣으니까. 응. 매콤하게 땡쳐서 넣었어. 응. 나중에 넣으려고. 이거 한번 끓으면 이거 하면 돼요. 응. 예? 응. 끓으면. 예? 내가 좀 줄게. 응. 다 넣으면 많다. 다 넣으면 많아. 아니, 보자고. 나무는 나중에 먹어도 되지. 맞잖아. 마늘 짠맛이야. 반숙 잘 됐네. 전분이 너무 되게 해가지고. 이렇게 하니까 잘 됐네. 무슨 있어야지. 색깔 이쁘다. 응. 얼큰하게 땡선 넣었어. 국물도 딱 맞고. 응. 간 좀 봐야지, 이제.
이거 왔다 갔다 해봐. 내가 물어줄게. 계속 간호가 해. 됐다. 됐어. 맛있는 당근 수제비 다 됐습니다. 아, 맛있. 보기 좋네, 색깔이. 동그랑땡을 튀겨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동그랑땡. 동그랑땡 다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오늘은요, 수제비를 했어요. 노란 수제비요. 당근 수제비. 그러니까 노란 수제비. 새를 걸리면 약간 빨갛게 나오겠죠. 그러니까 우리 안 걸리고 그냥 색깔이 연하니까 노랗게 됐죠. 동그랑땡하고 티각하고 김장김치 꺼냈어요. 쌉쌀한 거. 이제 좀 안 짜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색깔 이쁘다. 새로 이렇게 걸리면 색깔이 빨개지겠지. 물을 많이 넣어서 그래. 아, 맛있네. 확실히 메르치 육수가 좋아. 노란색 먹으니까 이상하다. 반죽이 좀 묽게 했더니 반죽이 쫀득쫀득하네. 아, 국물이 그만이 나. 김치 보니까 웃었어. 따갑고 못 먹었던 김치. 맛있네. 김치 맛있다 먹었네.
어때? 김치? 맛있어. 짠 게 가셔서 짠. 짠 게 없어졌냐? 피가 지금 끓는 거라 맛있네. 이걸 짜게 안 했으면 지금쯤 양력 4월 달이니까 묵은지가 되고는 쉬고 그러니까 하나 안 쉬었어. 피가 갔나 좁아. 치료 맛있지? 이거 어디서 하는 게 맛있네. 시장에서.
얼음이지, 집인다. 응, 얼음. 응, 살얼음이지, 얼음. 응. 하나 더 줄까? 큰 거 하나 줄까? 큰 거 하나 줄까? 아, 큰 거? 선생님이 맛있네. 맛있게 잘 먹었다. 맛있게 잘 먹었지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